한적한 시골집 앞에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보안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인데 찜통더위에 대체 누굴 만나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죠? 언제쯤 오시려고 그러시나? 저 이사님, 오늘은 저도 만나야 볼 수 있겠죠? 그럼. 네? 아, 나 꼭 만나야지 돼. 그렇게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꼭 만나겠군요. 바로 그때. 저기 오셨다. 드디어 학수고대하던 그분이 오신 모양인데요. 그토록 애타게 기다린 사람은 칠순을 바라보는 할머니였습니다. 겉보기엔 뭐 남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할머니, 어째 이 할머니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웬 난리들입니까? 할머니에게 챙겨온 선물을 주겠다는 사람들, 이거 한류스타 부럽지 않는데요? 할머니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해 어두운 산길을 오른 사람, 바로 신행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에 외진 동굴이었는데요. 한두 번 온 곳이 아닌 듯 할머니의 행동이 익숙해 보입니다. 근데 여긴 왜 오신 겁니까? 네, 저 X동 45세 이미진인데요. 제 미래 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신신이시여. 이미진. 이미진. 아니, 미래를 봐달라니. 할머니에게 미래를 보는 능력이라도 있는 걸까요? 인기 절정의 예지자 할머니를 둘러싼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마냥 아내에게 끌려다니는 상호 씨. 이사 오면 운동한다며. 아침부터 운동한단 말은 안 했잖아. 여보, 좀만 더 자자, 어? 평생 자게 해줄까? 어? 저거 뭐야? 와, 속을 뻔했다. 안 속아. 아, 정말로? 저기 뭐 싸게 파나? 안 속는다니까. 아, 진짜 저기 보라니까? 왜 저래? 마을 사람들이 신행자 할머니에게 선물 공세를 펼치고 있었는데요. 근데 저 할머니 뭐야? 연예인인가? 그러게. 왜들 저래? 때마침 무리 중 한 사람이 부부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유진 씨 부부. 일단 다가가 보기로 합니다. 어서들 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희 집에 새로 이사 온 부부예요. 반가워요. 유진 씨 부부에게 살갑게 맞아주는 할머니. 그런데 뭔가 할 얘기가 있나 봅니다. 저번 달 15일 결혼한 부부들 맞죠? 네? 그걸 어떻게... 아니, 처음 만난 부부의 결혼식 날짜를 맞추네요? 다 맞췄어. 대단하세요, 할머니. 정말 영험하셔, 그치? 보여주셨거든요. 대체 누가 어떻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난 이제 기도하러 가야 돼서요. 할머니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자 마을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할머니와 따로 만나고 싶어 다들 안달이 났는데요. 근데 우리 결혼 날짜는 어떻게 한 거지? 그러게. 저 사모님, 저 할머니 혹시 무당이에요? 무당 곽! 내가 얘기 안 했었나? 응? 할머니의 정체를 묻자 은밀하게 귓속말로 답하는 집주인. 궁금합니다. 대체 뭐 하는 할머니랍니까? 예지자요? 미래를 본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에이! 저기 나도 처음엔 댁들처럼 안 믿었는데
요 몇 년 전인가 말이지. 우리가 정자에 모여가지고 훈제 고기를 다 먹으려고 내가 저 젓가락으로 딱 집는 순간에 할머니가 와서 탁 치는 거야. 그 내가 못 먹었잖아. 근데 말이야, 우리 동네 개가 와가지고 그 고기를 딱 먹는 순간 나는 살았고. 맞아. 그러니까 나도 내가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할머니가 맨 오시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열심하고 돌아보니까 물이 빡 불어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싹 휩쓸어 갔어. 그럼 나도 그때 갔으면 죽었잖아. 맞지? 예지자 맞잖아. 예예. 예. 할머니는 12년 전부터 특별한 예지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인물이었는데요. 할머니에게 말하지도 않은 개인적인 사실과 집안의 대소사를 족집게 같이 알아맞히는가 하면 할머니가 기도를 하면 아픈 사람의 병이 낫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마을에 파다했습니다. 할머니는 동굴에 기거하며 무릎에 진물이 날 정도로 며칠씩 기도를 했고요. 할머니의 영적 능력에 감탄한 마을 주민들은 할머니를 신령한 예지자로 여기고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래를 보는 신령한 할머니요? 말도 안 돼. 야. 왜? 예언자 그런 게 어딨어요. 놀리시긴. 놀리다니요? 이 사람도 지금 그리를 하려고. 아,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데요? 아, 놀릴 게 따로 있지. 죄송해요. 아, 제가 이런 건 잘 안 믿어서. 가자, 여보. 아니, 쟤들이 젊어서 그러나? 잘 몰라, 뭘. 그치? 유진 씨 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미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지자 할머니와 함께 집주인 미희 씨가 유진 씨를 찾았습니다. 최대한 이사 빨리 나가줘야 되겠어. 네? 저 엊그제 이사 왔거든요. 이사 비용하고 복비하고 두 배로 쳐줄 테니까 빨리 나가요. 그렇게 못해요. 이거 계약 위반이에요. 아, 그리고 이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난 절대 못 가요. 아니, 이러면 집주인한테도 손해일 텐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가야 돼. 안 그럼 큰일 나. 할머니께서 새댁 내 미래를 보셨대. 도대체 무슨 미래를 봤길래 그래요? 유진 씨에게 자신이 본 미래를 전하는 신행자 할머니. 그런데 유진 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미안해요. 이런 말을 전해서. 당신들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아요? 재수없어. 유진 씨가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인데 신행자 할머니가 전한 유진 씨의 미래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며칠 후. 인적이 드문 산골길. 유진 씨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유진 씨. 어째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거리를 두고 유진 씨를 뒤쫓는 괴한. 과연 누굴까요? 서서히 유진 씨와의 거리를 좁혀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유진 씨. 오빠가 연결이 되지 않아. 불현듯 유진 씨가 떠올린 한마디. 누군가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당신 꼭 성공입니다. 며칠 전 신행자 할머니의 예언은 바로 유진 씨의 성폭행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할머니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는 걸까요? 가까운 비닐하우스로 급히 몸을 숨긴 유진 씨. 하지만 이것도 안전해 보이진 않습니다. 유진 씨에게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큰일 났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때